이런 상황에 몰릴 때 대비해서 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마제우는. 예. 물론 변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막판까지가 모르는 거니까요. 메렉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초반에 전략적인 승부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초반부터 진짜 잘 봐야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2인형맨 몬티얼 먼저 마재훈 선수 진영입니다.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이에바사는 병영 선수 진영 위쪽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동안에 노출이 됐던 전략적인 카드를 양 선수가 선택했을지 보통은 테란의 어떤 그 빠른 확장을 대비를 해서 노스포니플 3회 처리 같은 이제 빌드가 가장 이제 유력시되고요. 네. 대형 선수 게임스가 1대1 타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경기예요. 그렇죠. 예. 10대5로 일단 공식전은 테란이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도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36대21을 테란이 크게 앞서서 분명히 몬티올에서의 테란 대 저그전은 예. 현재까지의 스코어는 이렇지만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테란이 분명히 유리하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잘 알고 있는 마지원님만큼 자, 뭔가 또 맵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원이 또 맵 분위기대로 가면은 또 마지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마지원 선수가 예, 그 안상원 선수에게 한번 이겼고 우리 이성훈 선수에게 이제 패할 때 이 맵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예, 뭔가 도박적인 수를 막아내고 이긴 경기 한 경기와 그리고 상대의 더블을 예측해서 3회 처리 노스퍼닝풀의 3회 처리에서 물량전을 이긴 경기 한 경기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초반 빌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양 선수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예, 제일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보통 안정적인 확장을 생각한다면은 센터 쪽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일단은 확장보다는 트윈의 처리 먼저 하네요. 네, 분진투의 처리고요. 네. 뭐 넘어갈 듯 보였습니다만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해체를 치습니다. 네. 마재현. 그리고 뭐 마재현 선수는 변영태 네, 선수 역시 일단은 분진투 코멘트 네. 네, 뚫은 다음에 물론 당연히 날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건 두 선수 모두 이 방향을 내가 빠르게 조속히 뚫겠어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방향이 같아요. 네. 네. 자, 그 점이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저쪽을 뚫거나 아무튼 뭐 지금 확진기지 가져가면 그냥 지상전입니다. 자, 본진 쪽에 체라는 추가적으로 지은 마재현. 야, 이거는 마재현 선수가 거의 더블 커맨드를 좀 노리고 어떤 그 저글링의 푸시를 한번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리고... 어떤 센터 쪽이 아닌 그 12시 쪽과 그리고 어떤 그 아웃 쪽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그 뚫어놓고 일단 저글링으로 한 번 정도 몰아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버로드도 8시 쪽 확장기지 부근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예, 주도 면밀하게 악장을 분석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주를 지휘하는 이런 느낌으로 마재현 선수가 판을 짜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경기도 역시 양쪽을 다 뚫어가지고 정찰을 통해서 변영태 선수가 어느 쪽으로 멀티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쪽은 저글링으로 네. 공략을 해주고 반대쪽으로는 멀티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 지금 저글링 발음만 딱 한 상태에서 문제는 테란의 변호사 선수는 아직 정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모르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오버로드로 아 더블 커맨드구나. 그러면 마지원 선수가 짜온 그 판에 일단은 마지원 선수는 성공적으로 빌드가 네. 맞아떨어진 거죠. 네. 방향 제대로 갔어요 지금. 예, 네. 거기다가 그 변혁수 선수가 예, 네. 이거 숨기는 건데요 네. 지금. 네. 이쪽 방향을 네. SBI는 오버 네. 일부러 네. 일부러 SCB 내려오는 거 보고서 저글링 숨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방향을 뚫고 있는데 변혁수 선수가 미네랄 한 덩이를 뚫는 게 아니라 넓게 뚫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근데 여기 다 뚫리면 여기 다 뚫리면 예, 네. 이거 뚫지 그렇죠. 말아야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저글링 봤는데 아 그러니까 마저도 병력 회군. 상대를 다 보고 있어 지금. 두 그러면서 심리전이 지금 예.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재현 선수는 3시 지역에다가 지금 멀티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서로 간에 변혁수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짓고 네, 마재현은 멀티 지역이 아닌 곳에 해처리를 짓고 시작을 했지만 멀티 자체는 마재현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요. 변혁수 선수가 테크가 많이 느렸고 베럭스가 늦었기 때문에 저 마재현 선수의 저글링들을 확실히 제압할 만큼의 병력이 되기 전까지는 저 커맨드 센터는 멀티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참 그 서로 간에 어떤 그 운이라 그럴까요? 정찰도 막 12시 쪽으로 먼저 갔으면은 저글링 못 받고 상대적으로 뚫렸으면 저 저글링에 의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일단 그 뚫는 어떤 움직임이 멈췄기 때문에 미네랄 장벽이 돼서 저글링이 지금 쓸모 없게 됐죠. 네. 당분간은. 그럼요. 원하는 만큼 어떤 확장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어? 야 그리고 지금 예, 변혁 선수로서는. 마재훈 선수가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뮤탈리스크를 준비하고 있는지 저 러컬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당장 쓰고 나중에 와서는 버릴 컴셋도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 지금 다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진 쪽에 대한 벼락스 3개째 아무튼 9시가 막혀서 수비는 됩니다만 그쪽에서 자원은 못 캐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그 3시 쪽에 멀티를 확인했고 스캔을 통해서 상대의 테크 정도만 확인하면은 마재현 선수가 그리고 테크가 아주 빠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3배럭 상태에서 나오는 머린 매덕으로 한 번 정도 좀 압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자 그런 건데 마재현은 이제 공격 대형을 하나둘씩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 몬티올에서의 테란의 저그를 하게 되면은 테란이 저그보다도 훨씬 빨리 멀티를 차지하고 플레이를 해갖고 저그가 물량에서 밀리거나 아니면은 멀티를 탐을 내면서 저그가 시작을 하다가 테란의 도박적인 플레이에 초반에 피해를 많이 입거나 이렇게 저그가 지는 시나리오가 참 많은데 그 저그가 일반적으로 지는 패턴의 시나리오들의 초반에 안 좋은 저그의 상황 그런 상황은 넘기면서 출발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네. 네, 지금 뭐 변혁 선수가 그렇다고 나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리고 9시부터 병력 들어오기 때문에 6시 미네랄 부근에서 방어벽을 치고 있어요. 네, 일단 근데 상대 움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 예, 미네랄 한 칸 정도 뚫려있는 공간으로는 성큰까지 여전히 못 뚫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저글링은 지금 시간 버는 거예요. 성큰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쪽에서 베럭스 3배랑 네. 병력 꾸준히 뽑고 있고요. 저그도 어차피 그 확장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뭐 변트 선수는 굳이 무리해서 저 병력을 소비하기보다는 틈이 안 생기면 후반을 도모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변혁수 선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괜히 성급하게 플레이할 필요 없고 벌써 머린드 공업 됐고요. 네. 아주 확장이 늦은 만큼 확장에 쓰지 않는 자원을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해서 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변혁수. 중요한 건 일단 뮤탈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미사일 터렛의 움직임은 예, 안 보이네요. 네, 스파이는 완성이 됐는데요. 빠르게 이제 이 노베럭스 상황에서 더블 커맨드를 했지만 그 커맨드 센터가 멀티 지역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반부터 투자한 미네랄 400이 참으로 아까워지는 네. 상황. 그러나 자투리 미네랄은 캐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은 손해를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멀티가 늦었던 그 마지안 선수는 뮤탈리스크로 흔들어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그 센터 쪽에 멀티를 가져갔네. 아주 네. 수순이 좋습니다. 적어도. 근데 일단은 뮤탈리스크로 여기서 좀 더 흔들어주는 게 더 좋겠죠. 네. 초반 공격적인 플레이로 아무튼 변형태를 코너로 몰아놨고 이제는 크게 갑니다. 네. 네. 피치아이커와 비교해서는 변혁수 선수가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변혁수 선수는 이런 경기에서는 갖출 거 다 갖추고 한 방으로 저그하고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양 선수의 어떤 경기력이 정말 팽팽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준비했던 어떤 그런 플레이들이 상대의 대응이 너무 좋아서 다 막히고 있거든요. 결국 현재 대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기는 보통 쉽게 끝이 안 나죠. 네. 예. 자 뮤탈로 어디 빈 걸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쉽진 않습니다.
변형태의 수비 태세가 좋아요. 네, 뮤탈리스크로 시간 벌어주고 러커 준비하고 하이브 가고 야 이거는 뭐 예, 디팔러까지 가는 아주 그 치열한 접전이 나오겠는데요. 네. 자, 확장기 하나 상태로 바로 하이브 갑니다. 자, 중앙 쪽 확장기지는 아직 준비 중. 자, 개수동 지점. 네, 현재까지는, 예, 맵의, 전체적인 분위기, 예, 뭐, 승패와, 그리고 이 맵에서의 일반적인 적응했다는 패턴,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을 때는, 마지은 선수도 좀 좋죠. 예, 지금 변혁 선수가 이제 객관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몬티홀에서 이쯤 했으면 저거가 정말 좋은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상 유닛의 준비가 좀 늦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데슬 나와서 지금 진출할 타이밍에는, 예, 어떤 지상 유닛이 러커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테라리 진출이 임박했는데 늦단 말이죠. 네, 이거는, 벌써 시작했어요! 예, 이거는 조금 그 변혁태 선수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네. 수도 있습니다. 자, 3시 쪽을 중심으로 변혁태로 움직여서 여긴 뚫렸거든요. 네, 안바다 쪽이. 이제, 네, 마지은 선수 심리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예, 네, 그렇죠. 병력들. 마지은 선수가 뮤탈, 그렇죠. 아, 바로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성큰 콜로니를 지을 시간을 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지금 병력을 다 빼는 거는, 마재현 선수에게 러커와 성큰을 짓는 시간을 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변혁태 선수가 살짝 당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예. 자, 그러면 그랜드 스파이 가고 있고, 아무튼 몇 초 동안에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러면 다시 갈까면 더 빨리 예. 가야 돼, 변혁태. 이거는 성큰 준비가 돼요. 이거는 막혔습니다. 예. 예, 지금 상태에서 저 병력 쏟아붓기보다는 아예 베슬 테크까지 같이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재현 선수가 러커가 좀 늦네. 아, 마재현 선수가 러커가 좀 늦다는 약점이 있네. 근데 그 약점은 왜였냐면은, 하이브 가고 그레이터 스파이어 가고 이제 곧 있으면 디파일러 준비까지 될 거 아닙니까? 동시에 몇 가지 떡을 양손에 다 움켜쥐는 플레이를 마재은이 했기 때문에 러커가 늦었던 거거든요. 약간 러커가 늦긴 했지만 그만큼 마재은은 굉장히 강력해져 네.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까지 완성이 됐어요. 뭐 늦었는데 바로 당한 것도 없어 뭐 이런 네. 것도 없습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결국은 일단은 저 진출에 있는 병력을 좀 살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3시 쪽의 병력을 뚫는 플레이는 좀 힘든데 네. 문제는 가디언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가디언을 운영하면서 병력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디파일러 가주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예, 뭐 자원적 여력이 있으면 가디언도 같이 가주면 좋습니다만 디파일러가 좀 더 급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뮤탈은 아직까지 소모시키지 않고 몰아봤거든지 미처는 적으니까요. 네, 변혁 선수가 지금 뭐 장기전 체제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변혁태의 뚝심도 뭐, 네,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변혁태 선수는 스타일상 네, 이렇게 막 숨막히는 장기전을 통해서 힘으로 적을 때려잡고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빵 몰아쳐갖고 정신없이 난전을 해서 이기건 지건 승부를 보는 그런 쪽이 변혁태한테는 약간 더 어울리거든요. 네. 근데 딱히 뭐 3시는 병력이 있고 네. 6시 쪽은 지형이 안 좋고 어디로 가야죠? 일단 제가 볼 때는 가디언의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원 선수는 그 자원보다는 디파일러 뽑고 저그린 러커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디언 가나요 그냥? 네. 자, 스커지 동반하고 근데 문제는 일단 노출이 됐는데 물론 저 가디언으로 어떤 심각한 데미지를 주게 된다면은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무의미하게 막히게 된다면은 저 가디언이 돈을 자원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마지은 선수가 지금 같은 결정을 내린 또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은 변혁태 선수가 투스타 상태에서 베스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지은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정찰 쭉쭉 해보고 그럴 때는 분명히 베스는 다소 좀 늦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레이스도 좀 늦었고 물론 탱크를 많이 뽑은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변혁태 선수가 베슬이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 네. 몇 기는 모여있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자, 어차피 저 병력들은 퇴로가 없습니다. 위에는 가디언 안쪽으로 넣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병력을 좀 아쉽게 잃은 판단이 네, 변혁태 선수에게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습적으로 당했습니다만 아무튼 저 병력들이 별로 한 것 없이 그냥 전멸했고요. 물론 그런 것 같아요. 8시에 가는 겁니다. 아, 마지은 네. 뒷발러까지 거의 궁극의 조합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 이곳에 어떤 확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12시부터 3시 안에 정리가 됐어요. 네. 다른 저그하고 경기를 하더라도 변혁태 선수는 막 들이대고 밀어치면서 그 기세에 그 어마어마한 광전사의 기세에 저그가 움찔하게 만들면서 이기는 선수인데 다른 저그도 아니고 마재은이었단 말이죠. 예. 마재은 선수를 너무 놔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디언 잡아야 돼요.
자, 베슬. 자, 몇 개만 줄어도 가면 이제 지상병 뒤에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아, 그 압박했던 병력이 지금 상태에서는 변혜태 선수에게 너무 손실이 큽니다. 네. 그 병력이 그렇죠. 받쳐줬더라면은 아, 좀 더 대응이 쉬웠을 텐데. 엄청난 병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일곱 시 지역을 틀어막고 지키고 있는 병력도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버려지고 있는 병력이란 말이죠. 예. 자, 타크선 터진 이후에 아직 지상병력의 대규모이든 아직 상대편의 본질 쪽으로 지상병력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건너갑니다. 예, 가전이 어마해져야죠. 예, 물론 저 8시 지역의 멀티가 변혁수 선수의, 예, 힘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병, 그 쪽으로 나오는 적의 진출로를 막고 있는 것은 마땅한 투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긴 있는데. 아, 어! 여기서, 야, 플레이까지 이러면 힘 쫙 빠지죠? 그렇죠, 예. 아니면 한 방 한 방에 머리들이 녹는다고, 예, 봐야죠.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마녀 선수는 숙속들이 병력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예. 가전이면 거의 다 소모가 됐고, 지상병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3시 쪽에 대치하고 있던 병력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머리 내딕이 너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예, 먹잇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글링들이 몇 개만 더 와주면은, 예, 디파일러 잡아먹고, 또 베슬에다가 플레이를 뿌리게 되면 저런 플레이도 못해요, 테란이. 아, 근데 변혁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변혁태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더 밀리면 안 됩니다. 뭐, 변혁태 선수 역시 7시 쪽의 확장 때문에 요 위기만 넘기면 그래도 할 만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참, 이 마제유는, 예, 마제유는 맵이 좀 불리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근데 뭐 디파일러나 뭐 이런 병력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병력도 지금 7시를 바탕으로 해서 병력 갖추고, 네, 있어요. 마제윤이 테란한테 제일 무서운 힘을 보여줬었던 맵은 사실 리버스템플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롱기누스. 아, 몬티얼 물론 뭐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뭐 3승 2패면 전적 자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아, 힘든 맵에서 발휘되는 그 마제윤의 완벽함, 이거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네, 공격하면서, 예, 뭐 심장부가 치진 못했습니다만 도시점 확장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혁토 선수가 막아냈다는, 네, 건 그래도 그렇죠. 다행스러운 점이고. 그러니까 정면 치고 나옵니까? 네, 지금 그, 아,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가디언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디파일러 숫자가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디파일러 많이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공격이 막히면서 베슬이 너무 모였습니다. 네, 네, 네. 아, 중앙에 다섯 명이 이동합니다. 지금 충분한 베슬의 숫자를 모았고요. 예, 8시 지역의 어떤 이 자원이 정말 변수였을 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고. 이거 막으면 디파일러! 예. 네, 타크섬을 어떻게든 한 템포 지금 간신히 막고, 예, 있는 거예요. 간신히 버티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굉장히 간신히 버틴 느낌은 아니고요. 이거는 플레이가 한번 쏴보려고 쫓아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전에. 자, 녹적. 아, 네, 왼쪽 라인을 지금 변혁태가 꾸준히 가져가고, 네, 장기적 태세 갖추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그 마지원 선수가 경기를 좀 더 쉽게 가져가려면 변혁태 선수의 7시 멀티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라인을 뚫어내서 견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예, 이거 변혁태 선수에게 기회를 주게, 네, 됩니다. 근데 변혁태의 난전 중심에 공격적인, 네, 플레이가 지금 막 발동하기 그 직전이에요. 아래쪽 막고 있는 데를 뚫어내야 돼요. 아니면, 네, 드랍 개발을 통해서 견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물론 그 여태까지는 특히나 이제 다수의 사이언스 베슬이 모이게 하는 이런 힘 바로 8시 지역이 되긴 됐습니다만 변영철 선수는 추가 멀티를 지금 더 가져가야 됩니다. 분명히 본진 지역의 자원은 거의 이제 떨어진 지 오래고요. 아, 오히려 지금 상황이 조금 뒤바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두 군데는 병력 나눴거든요. 네. 테란이 지금 자원을 너무 잘 돌리고, 네, 있어요. 정면과 함께 지금 8시 지역 병력 나눴어요. 자, 이건 러커가 있습니다만, 아, 자리 잘 잡았죠? 아, 이거는. 아, 가디언의 선택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네.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에 기지들의 공격을 받고, 네, 있습니다. 계속 그 디파일러 나와봐야 지금, 네, 뭐 한두기 소용없어요. 네, 디파일러가 사이언스 베슬의 플레이가 한 방만 매기게 되면은, 예, 네, 뭐, 베슬도 마찬가지고, 네, 탱크 모여있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아, 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나눴어요. 네, 이거라도 통해야 되는데, 이쪽 견제만 통해준다면 마지오 선수가 잡는 건데, 이게 유일한 자원줄이거든요. 네, 물론 여섯 시도 있습니다만. 여섯 시가 병력이 와요. 중간 병력이 옵니다. 막아냈어요. 중간 지역의 컨트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예, 시즈 모드도 안 했거든요. 병력 선수. 네. 여기서 해처리만 있는 상태에 지금 자원을 못 캐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배슬이 너무 많아서 한두기 정도의 디팔로를 막는 데는 한계고 막아서는 경기를 못 이기지, 네, 않습니까? 지금 주요한 컨트롤 한번 병력에 가져가면서, 예, 마지원의 숨통을 좀 재고 있어요. 자, 물론 12 지역에 간간히 해체되어 있습니다만 안정적이진 않고. 예, 예. 마재윤 선수가 일단 지금은 본진에, 예, 해처리해서, 네, 생산된 병력들을 모으고 있나요? 센터 쪽 돌린 건 치명타입니다. 지금 막을 유닛이, 네, 거의 없어요. 병력이 별로 눈에, 네, 안 띄죠? 예. 지금 문제는, 예, 6 쪽의 견제도 좋은데 자신의 본진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파일러 잡아주러 미리
배슬 전진해서 디팔로 잡으면 막을 게 없습니다. 네. 심장구 쪽으로 다수의 병력이 이미 입성을 했습니다. 네. 센터 쪽, 본진 쪽. 네. 아, 여기 다 나갔죠.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여기 틀렸습니다. 본진 쪽 난리 났고요. 아, 그러면은, 바로! 이거는, 네, 다크썸 써도. 다크썸 플래그, 네, 후속분들 계속 올 겁니다, 다크 쪽에서는. 예, 그리고 마지막 선수가 지금 좀 막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다크썸을 지금 사이언스페이스에다가 한 번만 적중시키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네. 예, 그렇게 해준 여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거 잡는 게 지금 중요한데. 예, 그러나 이렇게 해주면서, 예, 이 마재현 선수가 견영태 선수의 6시지형 멀티에만 어떻게 타격을 준다면은, 마재현도 지금, 예, 자원상에서 뒤지질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본진 쪽에 문제가 많고, 권혁태가 마재현. 예, 이야, 기대했던 만큼 두 선수는, 예, 아주 그 팽팽한 경기를, 예, 펼치면 이렇게, 예, 난전으로 치닫습니다. 근 한두 대가량 모였습니다, 메스리. 네, 근데 병역대는 지금 자원추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잘 해서 자원이 떨어졌을 뿐 타격을, 예, 입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좀 꼼꼼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예. 이야, 지금 얼마나 급하면 히드라를 잡아먹었어요, 히드라를. 예. 자, 여기 자원추는 안 됩니다. 본진이 심각해진, 예, 가운데. 여기가 가장 잘 돌아가는 멀티예요 지금. 자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맞아요. 베스를 얼마만큼 떨고 주느냐가, 예, 마저 선수에게는 필수상이에요. 예. 스코지로 이런 식으로 베스를 한기 줄여주는 거. 지우개, 없어요. 지우개. 아, 예, 블레이그 한번 적중시키고 뮤탈리스카 세 개 정도로 베스를, 예,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마재현 선수도 이런 그 단독으로 움직이는 베스를 잡아주지 못할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원줄이 없어요. 자원 돌아가는 곳이 원활히 돌아가는 곳이 없어요. 예. 12시 쪽은 아직까지 발사가 된 곳이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변형태 선수는, 예, 6시 지역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중앙지역 그 방향의 앞마당까지 지금, 예, 추가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네. 지금 마재현은 지금 자원이 바닥나고 있는 가운데 변형태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확장기 지금. 예. 거기다가 센터 쪽 멀티도 돌아가고 이제는 좀, 아, 많이 기운 듯한 느낌이, 네, 좀 드는데요. 물론 마재현 선수가 아직도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 베스를 감당해낼 만큼의 병력과 디팔로가 없다는 게 지금 현 자원 상태도 그걸 어떻게 뽑습니까? 네. 변형태 계속 지러오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본진의 타격을 입었었던 상황이 너무 크고요 지금. 아, 그리고 확장 규정이 공짜죠? 그냥, 네, 해놓네요 여기는. 네, 절대적인 물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양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병력을 이제 한 군데로 집중시키지 못하고 막 좀 정신없는, 네, 난전이 되고 있긴 한데 절대적인 양이 병력들은 많아요. 베슬이, 예, 너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테란이 좋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니맵상 미네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디팔러 정말 다 잡혀요. 다 잡혀요. 이런 게 또 이미 싸우기 전에 교전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핵심 유닛을 병영태가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진은, 예, 대규모 병력 이동하면 모르 막습니까? 본진에서 합류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예, 막으면서 변영태 선수의 추가 멀티 지역에, 마재현 선수가 피해를 줘야 됩니다. 예. 아, 이런 거 자체는 정말 좋기는 좋은데, 예, 절대적인 양이 극지전에서 마재현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게 지금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베스를 모여있는 데다가, 예, 한번 적중시킨 다음에 베스를 우수수 떨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네, 지금 이 경기를 잡으려면은 테란의 멀티 쪽에 대한 타격과 지금 4시 쪽에 어쨌든 그 테란의 멀티 쪽의 타격과 베스를 다 잡아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경기는 역전이 힘듭니다. 네. 아, 그런데 근데 너무 힘들죠. 네, 중원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아니 무엇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현재. 네, 거기다 너무도 난전이다 보니까 변혁태 선수도, 네, 베스는 베스대로 놀고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지금, 예, 일단은 뭐 7시 쪽에 타격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 러커가 한두 개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병태가 이제 공격 중점으로 가고 있는데 저런 플레이가 나와주면서 동시에 베스를, 그렇죠, 줄여주면은, 네, 마재현 선수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소수의 병력은 저럴 필요는 없습니다. 병태 꼼꼼하게 확장 규정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핵처리만 깨도 근데 여기 핵처리 깨면 미네랄 캔드가, 네, 여기 날아가면 안 돼요. 여기는, 네,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같이 자원줄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변형태는 여러 군데 있으면 마재현 유일한 곳이라 다름 없어요. 재밌게 하네요 두 선수. 네. 본진은 아직까지도 미네랄 캐기 어렵겠죠. 예, 예. 그러나, 예, 변형태 선수는 지금은 한 군데에서의 미네랄만 쫙쫙 그 채취가 되더라도 머린들은 어느 정도 뽑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스는 모여있는 게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 지역 방향의 앞마당에서 미네랄 채취가 잘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게, 그렇죠, 굉장히 크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두 곳의 확장에 대한 견제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말고도 정말 센터 쪽의 멀티가 잘 돌아가니까, 네, 병력 생산에 막힘이 없습니다. 네, 게다가 마재현 선수는 먹는 자원이 없어요 지금. 네, 병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없어요 마재현은. 뭐가 있어야 병력을 만들죠. 확장기지 견제만 해도 중요한 거지 그러면 넌 자신도 뭔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테란이 갖추고 있는 병력에 비해서
저그가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끝이 보이네요. 네, 네. 센터 쪽으로 나오는 저병을 그렇죠.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네, 쐐기를 예. 막는 그런 병력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형태 팀 동료인 팀 동료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상대인지 마드는 자꾸 4강 근처까지 갔죠. 지즈! 아, 먼티얼 나름대로 마디언 선수가 여러 가지 것도 준비해왔습니다만 안 되네요. 예. 네, 지금은 이제 마디언 선수는 어떤 몬티올에서 경기를 펼친 특히나 자원 위주의 경기라는 테란과 경기를 펼친 적으로서는 중반까지 굉장히 좋은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뒤로 변형태 선수의 8시즌 멀티에 대한 견제가 너무도 늦게 이루어진 것이 직접적인 패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변형태 선수 뭐 이게 시작입니다. 마디언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4강 가면 더 어려운 상대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디언은 이렇게 당당히 3전 2전 승부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네.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같은 팀이니만큼 어떤 마디언 선수의 목까지 아 그렇죠. 네, 변형태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여주지 못했던 꿈을 한번 이번 시즌에 이뤘으면 좋겠네요. 네. 마디언이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잡고 올라간 만큼 우승으로 보답을 그렇죠. 대신 마디언을 더 딛고 변형태가 올라가서 몇 시 더 우승으로 마디언에게 보답해줘야 돼요.